원시적인 농업 시스템에서 생산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농업 노동의 생산성의 차이는 대략 비례하는데 차이와 비례하죠. 신체적인 힘의 차이와. 그러면서 농업이 덜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의 근육의 힘에 덜 의존하게 되면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 두성 사이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아마도 예상되어졌는데 좁아질 게 예상되어졌죠.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강조군이고요. 주로 남자들이 배우게 된 거지. 새로운 타입의 장비를 작동하는 걸. 반면에 여자들은 계속해서 일했는데 그제 오래된 손 도구를 가지고 일했던 거죠. 소계에서 향상된 농업 장비의 소계에서 더 적은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에 대한? 남자의 근육의 힘에 대한 더 적은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차이는 넓어진 경우가 있었대. 왜냐하면 남자들이 새로운 장비 사용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대 농업 방법을 지배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농업 발달 과정에서 여자들의 농업 생산성은 남아있는데 변화되지 않게 남아있죠. 뭐랑 비교돼서? 남자들의 것과 비교돼서.